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자, 지금 차량은 모닝입니다. 모닝. 파란색이네요. 요 색깔도 이쁜데. 아, 2010년식입니다. 아, 이 차는 엔진 오일을 45,000km 정도에 타신 것 같은데, 지금 57,000km. 그러니까 한 12,000km를 탔어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단골 손님인데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알라딘 램프 불이 들어온답니다. 아, 제가 며칠 전에 알라딘 램프 불 들어온다고 얘기했었죠. 그럼 뭐라 그랬죠? 엔진 오일이 부족한 상태다. 자, 오일을 지금 제가 오일 복구 쪽에서 이렇게 뺐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오일 힐터고. 자, 오일이 채 1리터도 안 나왔습니다. 아, 2010년식 모닝은 엔진 오일이 3.5리터가 정량입니다. 그러니까 오일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니까 알라딘 램프를 띄웠죠. 그래도 차주분이 불이 들어왔는데도 타고 다니셨어요. 이런 상태로 타고 다니다 보면 엔진이 멈춰버립니다. 엔진이 서버려요.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래도 다행히 오늘 오셔서 엔진을 오일 갈아달라고, 교환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. 자, 요거. 아, 교환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일하고 에어클리너는 이제 위에서 교환하면 되고요. 요거 이제 또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핵심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17mm 오일 고크 안 돌아갈 정도 조이고요. 이제 요거 오일 필터. 빼놓은 거하고 신품하고 이렇게 보이시나요? 요거 이제 요 위로 해서 오일 필터를 꼽을 거예요. 근데 잘안 보여요. 그래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. 제 손만 보일 겁니다. 손만. 자, 손만 보이시죠? 이거. 자, 이렇게 파란색, 초록색으로 해서 잘안 보이죠? 자, 요렇게 해서 렌치로 오일 필터까지 조이고 내리고 난 다음에 엔진을 3.5리트 주입하면 엔진 오일은 끝납니다. 위에서 에어클리너 신품으로 교환. 이렇게 깨끗하죠? 원래 거보다. 자, 신품으로 교환하고요. 아휴,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. 영상이 잘안 나와도 이해는 해주시고요. 자, 엔진 오일 이렇게 보면 1, 2, 3, 4리터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3.5리터로 제가 용량이. 자, 한 손으로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손으로 오일통 잡고,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. 보이시나요? 엔진 오일 들어가는 모습이. 오, 약간 식용유 같은 색깔도 나고요. 꿀 같은 색깔도 나죠. 자, 3.5리터면 조금용 500ml만 남으면 됩니다. 거의 다 부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. 네, 한번 볼까요? 자, 1리터 쪽에 보면 거의 500 남았죠.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부어 드리려고 조금 더 넣어 드립니다. 오일을 키로수를 너무 오래 타셔서 오일이 팍팍 줄어요. 자, 요렇게 해서 오일 뚜껑 캡 오일 캡 잠가 주시면. 자, 요렇게 해서 2010년식 모닝 엔진 오일 교환 완료됐습니다. 이제 차가 더 부드럽고 아주 잘 나갈 겁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